자, 그러면 오늘 ETF 현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네. 저희 ETF 업계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오늘요? 네. 아, 왜 그랬을까요? 예, 러시아 ETF가 하나가 있었고요. 제가 네. 방송 때마다 뭐 러시아 관련된 사태를 볼 때는 뭐 참고 지표로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ETF가 거래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변동성이 커지니까 네. 그런 변동성을 겨냥한 그런 수요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들었고요. 근데 ETF는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수요가 몰려 들어와도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펀더멘탈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ETF는 그 종목들을 묶어놓은 거다 보니까 뭐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잘 없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ETF는 우리랑 거래 시간이 틀립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유럽 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4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 시간에는 뭔가 기준점을 삼을 만한 그런 바로미터가 없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죄송한데 지금 우리 장중에는 그럼 어떻게 거래를 해야 돼요? 장중에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네.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세는 네. 어젯밤에 미국장이 네. 어느 정도 하락을 그 리커버리를 했고 또 러시아 지수가 얼마만큼 하락을 했다가 미국장 리커버리에 해당되는 코릴레이션만큼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고요. 그러면은 가격 유동성을 공급하는 LP 입장에서는 타이트하게 붙이기보다는 약간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워낙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러시아 ETF들도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고 또 순자산 가치와 ETF의 현재가의 괴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일단 현재 거 한번 보시고요. 네. 이런 날일수록 제발 제가 몇 번 당부드리는데 제발 ETF의 공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화면으로 킹덱스 러시아 ETF 공시 화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 밑에 보이시나요, 혹시? 잘은 안 보입니다. 네, 잘은 안 보이지만 네. 혹시 강 작가님 2월 25일 요 하루만 해도 공시를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이요? 오늘 하루만 해도 5번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5번 공시 나가는 거 저 정말 그 이 바닥에 와서 처음 보는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뜯어 볼게요. 장 끝나고 나서 나온 공시를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이거 장 종료 후에 나온 공시입니다. 네.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관리 의무 비율. 규정상 관리 의무 비율이 아마 해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6%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두 배에 달하는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적출일 다음 매매 거래일부터 신매매 거래일 이내에 다시 적출되는 경우에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TF도 주식에 준하는 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유의 종목이 지정되고 그 투자 유의 종목이 지정되면 아마 3매매일 동안 단일가 매매라든지 이런 방법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도 투자 유의 종목에 해당되는 그 괴리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자산 가치랑 저기 ETF 가격이랑 12% 이상 차이가 났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에 얼마만큼 차이가 났는지 보여드리면은요. 네,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네. 근데 저렇게 스프레드 많이 벌어지면 LP들은 네. 수익을 많이 내겠네요. 아 근데 또 LP들 네. 입장에서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장이 개장했는데 20% 네. 정도 플러스로 되고 있는데. 20% 정도 30% 괴리가 일어났으니까 20% 정도 플러스에는 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오늘 미국장 개장했을 때 또 미국장이 급등을 해서 20% 플러스가 30% 40% 50% 플러스까지 올라가 버리면 LP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러시아 주식을 사고 ETF 공매도 하거나 또는 반대로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어떻게 없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주식은 루블화로 또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꿨다가 루블화로 바꿨다가 또 러시아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복잡다단한 관계 그 커넥션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시간으로 그 러시아 종목들을 매매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MC 군단 질문의 네네.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더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약간 좀 칭찬 더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아, 급해서 말. 알겠습니다. 네. 할 게 많으셔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오늘 괴리가 어느 정도까지 났냐면요.
예, 여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5.3이요? 예. 아. 예. 그러니까 ETF 현재가가 나부 순자산 가치보다 25% 위에서 거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ETF 사신 분들은 오늘 밤에 아,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증시가 반등을 할 거다라는 강한 신뢰. 예. 근데 뭐 저는 네. 여기에 대고 이걸 갖고 나쁘다 혹은 뭐 위험하다 또는 뭐 이게 올바르지 않은 투자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괴리가 이만큼 벌어졌고 또 공시도 이만큼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투자하실 때에는 네. 공시를 좀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괴리를 보시고 그리고 또 요 ETF랑 동일한 기초지수를 쓰고 있는 ETF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참으로 용감들 하시다 그죠? 러시아 네. ETF를 바로 또 이렇게 사시네. 네. 아, 저 진짜 산 사람 진짜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네. 아, 미국에는 두 배짜리 레버리지 또 러시아 ETF가 있었습니다. 네.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럼 오늘 50% 이상 벌었겠네요. 오늘 이제 장이 열려야지 이제 아, 미국이니까 아, 예. 아, 아.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바로 왼쪽에 네, 예, 왼쪽에 있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킨덱스 러시아 아까 제가 계속 공시 보십시오 공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고 ETF고요. 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장중에 캡처한 거기 때문에 괴리율이 28%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장중 한때 30%가 넘었었어요. 어, 네. 그래서 계속 공시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동일한 지수를 쓰고 있는 미국 상장 ETF입니다. 예. iShares MSCI 러시아 ETF라는 거고요. 네. 티커로는 e러시아.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요 러시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요 러시아 ETF를 투자하셨다면 네. 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밤에 요 ETF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 네,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아. 얘가 뭐 적어도 뭐 10%에서 20% 정도는 올라줘야 네. 지금 한국에서 거래된 이 ETF의 가격이 그 해석이 된다. 네. 이렇게 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시어스는 당연히 블랙록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광고주인가요? 네. 광고주 아니에요. 나 아는 척한 겁니다. 네네네. 아이시어스 저 브랜드는 저 블랙록 겁니다. 네, 네 이거 저도 갑니다. 네. 네. 참고로 지금 뭐 이정환님께서 지금 러시아가 18%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네. 아, 우리 본부장님이 채팅창 다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 아, 예, 예. 하시나 봐요. 예. 아, 아 멀티 능력이 대단하시네. 짬밥이 좀 생기다 보니까 아, 네네네. 처음 방송할 때는 네. 쳐다도 못 봤었는데 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 입을까 봐 네. 아, 네, 쳐다도 못 봤는데 요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러시아 ETF 관련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뭐 조선경제 이경은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여기서 좀 괜찮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왔고요. 참고로 킨덱스 ETF를 운영하는 한투운용 쪽에서는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는 합성 ETF니까 급격한 가격 변동과 뭐 미국 시장과의 헤지 매매 시간 차이 등의 이유로 괴리율이 굉장히 커졌으니까 뭐 조심하십시오라는 뭐 문구가 꼭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뭐 기사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좀 제목이 좀 그렇다 그죠? 네네네. 포성 들리면 뭘 사라는 네. 그러게요. 좀 그렇다. 아 근데 그게 뭐 미국 경언인가 봐요. 네, 아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경언이라도.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좀 목 놓아 외쳤던 게 나스닥 100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스닥 100도 좀 약간 좀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 좀 발견돼서 그것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그냥 나스닥 100 또는 나스닥을 기초로 한 ETF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스닥 100 ETF 중에서 레버리지 ETF 두 배짜리 좀 가지고 왔고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를 투자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로미터로 삼아서 나스닥에 대한 뭐 관심이라든지 투자 매력을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갖고 왔고요. 참고로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는 삼성자산이랑 미래자산이랑 두 개가 있고요. 한국에는 가장 큰 차이점은 운용 보수가 한 5bp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환했지 환 안 했지 예, 두 개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강 작가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혹시 시뮬레이션 돌릴 때 환했지로 그 EMP 모델을 돌리시나요? 아니면 환했지가 안 된 언했지로 주로 돌리시나요? 그러니까 제 책에서는 USD 모델로 했는데요. 네. 근데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해치가 보통은 낫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 한국 주식이랑 네. 미국 달러 그리고 미국 채권이 그 수익률이 이제 그 상관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오히려 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언해치로 투자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저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언헤지로 해서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쇼크가 왔을 때 달러화는 강세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언헤지 되는 경우도 언헤지가 좋은 경우도 많았지만 1200원 환율에서도 언헤지를 추천을 해야 될까? 요거는 좀 현실적으로 제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1100원이나 한 1050원 정도에서는 언헤지 형태의 상품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200원까지 와버리면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1200원 이상으로 원화가 약해지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게 좀 제가 좀 요즘 드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1200원에서 아마 1150원이나 1150원 이하로 이렇게 쭉 내려갈 걸 생각한다면 그때는 헤지를 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레버 버리지 ETF 두 종이 있고 하나는 달러 오픈, 하나는 달러 헤지. 뭐 그 정도 상품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헤지 개념을 살짝만 좀 해결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헤지요? 네, 헤지. 헤지요? 헤지는 이제 헤지 우리가 US 달러를 만약에 베이스로 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US 달러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환 변동이 네. 그거를 이제 완전히 해지를 해버리는, 완전히 그거를 제거하는 거죠. 환의 변동을 제거했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다. How? 반대 매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미국 주식에서 한다고 하면 네. 그 US 달러를 그대로 팔아가지고 그걸 완전히 네팅을 쳐서 제로로 만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예, 네. 이때 쓰는 개념이 뭐 선도 거래, 외환 선도 거래라든지 뭐 CFD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환해지하는 기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달러를 좀 많이 들고 있는 ETF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채권을 환 오픈으로 들고 있는 ETF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항상 ETF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ETF가 안 나왔지만 좀 ETF로 만들 만한 아이디어가 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참고로 요 아이디어는 아직 ETF는 한국에는 안 나와 있고요. 미국에는 ETF가 나와 있는데 바이백입니다. 바이백. 예. 강 작가님 네. 바이백 많이 쓰시죠? 그 바이백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팩터이고 예, 예, 예. 한국에는 제가 데이터 없어가지고 네.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네네네네. 미국에서는 좋죠. 예, 바이백이라는 것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유통,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를 줄이면서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주당 가치를 올리는 네. 그런 행위를 바이백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은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사주 매입했다가 소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뭐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지 네. 뭐 그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앙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결국은 한국 코스피가 못 가는 이유도 네. 자사주 매입이 활발하지 않고 또 소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네. 뭐 그런 기사가 나와서 그러면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소각을 진짜 안 하죠. 한국 네. 기업들은.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또 2월 25일자 공시로 이마트가 또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인베스코의 바이백 어치버스라는 그 자사주 매입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는 ETF가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바이백을 하는 기업들을 바스켓으로 묶어서 ETF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참고로 네. 아직은 ETF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주주가치 재고가 아닐까. 네네.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던져도 네.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네. 자사주만 사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약간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냐면 자사주 공시가 나오면 당일날 오르고요. 사실은 그 뒤에 그 자사주 어떤 그 효과는 굉장히 짧게 소멸되거든요. 네. 소각까지 이어져야 지속 가능하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국 기업들은 유독 소각에 인색하기 때문에 네. 그 ETF가 어떻게 나오면 되게 신선할 것 같긴 한데 네. 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어떤 그 틸팅하는 네. 들어가는 시점을 좀 고민하는 그럴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자사주를 소각했던 사례가 삼성전자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인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소각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제가 강 작가님이랑 시간 되면 둘이 손잡고 강 작가 바이백 뭐 ETF 하나 만들어서 네. 네. 한번 네. 좋습니다. 예, 한번 네. 바스켓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한 10개 종목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최소한 10개 종목입니다. 두 분 아이들 손잡은 모습 네. 빨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 미국 나스닥의 상승 40%는 바이백 효과라는 거 그거 정보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 됐을까요? 네, 이 정도 네, 준비했고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제 생일이어가지고 예, 하루 휴가 내서 네, 다음 주 월요일만
제가 부득이하게 네. 뭐 하십니까? 파티 와. 하시나요? 그냥 와이프랑 뭐 네. 온천이나 아. 가서 네, 몸이나 온천이요? 예, 네, 몸이나 담그고 아. 네. 생일이 중요합니까 지금? 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루하루 네. 지금 피가 말라가는데 여유가 있으시네요. 네, 아, 네. 아 온천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진증권의 강성철 위원이라고요. 네. 네. 네, 그 저랑 같이 파생상품 담당한 애널리스트 했던 친구고 ETF나 패시브 전략을 하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를 하루만 좀 도와달라. 강성철. 아. 강성철. 아, 네네. 네, 아시죠? 예. 저는 생일 때도 라이브 방송했는데.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네. 아, 지금 결혼 기념일 때도 했어요. 아, 네. 그런가요? 잘 다녀오십시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해피 버스데이 투. 네. 아직 뭐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예. 네, 네. 예. 미리. 예. 네. 네. See you tomorrow. 네. 아, 아니구나. 네. 자, 그러면 네. 잘 다녀오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